동해안 대표 어종 오징어입니다. 현재 4월과 5월이 금어기인데 6월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몸길이 12cm가 안 되면 잡을 수 없게 한 체장 제한도 19cm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문어도 현재 400g에서 앞으로는 1000g 이하는 잡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관리를 위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강력 반발합니다. 의견 수렴도 부족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크기를 갑자기 못 잡게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합니다. 이걸 갑자기 여기다가 400에다 1kg 해놓으면 어민들이 뭐 맹공이잖아요. 맹공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 뭐 대비도 안 하고 지금 이거 뭐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중국어선 수백 척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상황에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금어기 강화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농업과 달리 소득 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 없이 그냥 규제만 한다는 것은 어민들더러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업을 떠나든지 앉으면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해양수산부는 내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별 설명에 나설 계획이어서 어민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